서라운드 뷰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이 오늘은 카메라의 어라운드 뷰를 활용한 주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차량을 운전할 때 주행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여기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주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전방은 이렇게 보이니까요. 차량 내에 짐이 가득했을 때 후방부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어라운드 뷰를 활용하는 버튼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이렇게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파킹 옆에 보면은 여기 이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시야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차를 했는데 이렇게 눈과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량에 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어 그라스에서 뒤에 차량이 보이질 않아요. 짐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짐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어 그라스를 통해서 후방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라운드 뷰 버튼이 있어요. 서라운드 뷰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 이제 서라운드 뷰 카메라의 위치가 지금 나오죠? 후반부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이제 후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면이고 전면 후면입니다. 차량의 지금 보시면은 차량의 후면 부입니다. 지금 뒤에 오토바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 후면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라운드 뷰인데요. 짐이 가득해서 차량에 보이지 않을 때 이 서라운드 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하시면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보는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파킹 바로 옆에 이렇게 해서 후면부에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각종 도로에 있는 규제, 규정을 알려주는 알람은 계속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속 얼마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올림픽대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후방부의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화면을 통해서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켜서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를 활용해서 리어 그라스를 통해서 시야가 막혀 있는 차량 내부를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의 시야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아주 화면이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운전을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의 어라운드 뷰를 통해서 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차량 내부에 짐이 가득했을 때 후방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편리하게 어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운전을 하시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